보라가 아니라 너드남들 축의 근 텐지는 너드남 탈락.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유하.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컨텐츠는 여자들이 말하는 너드남의 정의로 하겠습니다. 이게 그런 제보들이 좀 들어왔어요. 아, 본인이 약간 이렇게 안 꾸미고 뭐 안경 쓰고 하는 건 난 너드남 캐릭터를 가져가는 거다. 그러니까 너드남 호소인이죠. 자기가 약간 이런 찐따스러운 거는 매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자들 입장에선 뭐야 왜 꼴값이야 할 수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진짜 여자들이 말하는 매력적인 그 너드남의 정의에 대해서 이 리스트들을 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가 아니라 너드남들 고추게 근 진짜 이것만 기다리는 거야 너는? 겐지는 너드남 탈락. 그니까 너드남 탈락인 게 왜지? 난 너드남 아니긴 하지. 근데 왠지 이 탈락의 느낌이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는 합격이에요 저는. 이 새끼야. 아, 이렇게 긁히면 안 되는데. 자, 아무튼 지금 너드미를 말하는 거지 너드 말고. 그렇죠 그렇죠. 너드미. 매력적인 너드남의 정의로 가겠습니다. 아, 근데 그게 중요한 것 같아. 본인이 잘생긴 걸 몰라야 함. 아, 근데 이거 자체부터가 어려운 게 잘생기기가 어렵잖아. 여자들이 말하는 건 잘생기기까지 해야 돼? 아니면 평범해도 괜찮은 거야? 평범해도 괜찮? 아, 훈훈한 느낌이면 된다. 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잘생긴 거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헐 저 사람 진짜 잘생겼다 잘생긴 남자 이게 아니라 그냥 이 정도면 잘생겼지 이 정도면 훈훈하지 이 정도면 괜찮지 요런 정도인 거죠. 아, 이거 그럼 본인이 좀 생긴 걸 몰라야 함으로 가겠습니다. 잘생겼다고 하기에는 너무 부담돼요. 우리 잘생긴 거라는 이 1번 문장부터 탈락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 영상 지속 시청 시간이 바로 잘려요 여기서. 헐 내가 과연 너드남일까? 하고 보고 있는데 본인이 잘생긴 걸 몰라야 함 빽! 하고 다 탈락이에요. 본인이 좀 생긴 걸 몰라야 함으로. 아, 여사친이 별로 없음. 아, 이거 중요한 포인트죠. 자, 또 뭐 있습니까? 야, 근데 이거는 좀 나뉠 것 같아.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 왜냐면 자기 관리를 잘하면 본인이 좀 잘생긴 거를 모르는 느낌이 없어. 막 머리도 하고 패션도 잘 입고 다니고 이러면은 너드미가 아예 없지 않아? 아, 자기 관리까진 아니고 씻고 다니는 거 깔끔해야 함. 섬유유연제 냄새나면 좋음 이런 거죠? 향수는 안 되잖아. 너드남이 감히 향수? 안 되잖아. 다운이 이런 냄새 나야지. 인스타랑 카톡 프로필이 기본 사진이어야 된다고? SNS 프로필 사진 기본이어야 함. 이거 맞아? 아, 근데 이거 좀 킥 맞긴 하거든요. 이거 리스트에 넣는 거. 근데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 SNS 프로필 사진 기본이어야 돼. 인스타도 기본, 카톡도 기본, 축구도 애니도 안 돼. 아, 근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 카카오톡 기본 사진인데 프로필 누르면은 지금까지 어떤 프사했는지 리스트들을 볼 수 있어. 거기에 셀카 있거나 축구 있거나 애니 있거나 이러면 어때? 그 중에는 뭐가 베스트예요? 남이 찍어준 거 하나 정도는 더 있어도 된다. 축구 정도는 괜찮다. 그래, 강아지 사진. 키우는 강아지 사진 이런 거 어때? 고양이 사진, 개환영.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는 일이 확실하다? 이거 어때요 여러분들? 본업이 확실함, 본인 일에 전문적임. 저게 레알 너드남인데 본인 입에 몰입한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창시절에는 그런 거죠. 진짜 수학 존나 열심히 잘하는 애들 있잖아. 이과 나와서 수학 과학 개 잘해. 수학 가르쳐줄 때 갑자기 눈빛 변해. 아, 근해공식? 근해공식은 이런 식으로 외워야지 이러면서 막 싹 들어가. 죄송해요, 제가 기억나는 최대의 선이 근해공식이에요. E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어쨌든 본업이 확실함. 너드남은 컴공이지. 컴퓨터공학? 근데 이거 제가 이거 적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 왜 이렇게 우리 형 같지? 컴공까지 우리 형인데. 공대 나왔어 우리 형. 아, 심지어 공대 수석이에요 수석. 아, 우리 형 너드남이야. 형 안경 썼지? 안경 썼는데 엄마가 이제 억지로 끌고 와서 라식 수술 시켜줘서 안경을 벗었어. 그때부터 잘생겨졌어. 형 여사친이고 뭐 여자가 그냥 없어. 형 번호 저장된 여자도 없을 것 같아 내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뭐 깔끔한 건 깔끔하지. 그리고 SNS 프로필 사진 기본이었나? 기본이었나? 고양이 사진이었나? 우리 형 고양이 좋아해가지고. 키우는 고양이 말고 그냥 귀여운 고양이. 옷은 어떻게 입고 다니셔? 옷조차도 내가 준 옷들만 입고 다녀. 내가 옷 싹 다 갖다 주거든요. 내가 입다가 이제 아, 이거 뭐 한번 인스타 올렸고 뭐 어디 한번 나왔고 이러면은 내 옷을 다 형한테 줘. 내 옷만 입고 다녀. 지금 이제 코딩 배워가지고 코딩 관련된 회사로 이제 취업 준비 중이죠. 우리 형 데려가실 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참고로 우리 형 모태솔로임. 이게 너가 동생이니까 모를 거다, 분명 연애했을 거다 하는데 저 형이랑 굉장히 가깝고 굉장히 친한 사람입니다. 나만큼 형 잘 아는 사람이 없어. 자, 아무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연애 경험 거의 모쏠에 가까운 연애 경험 2회 이하 정도? 그러니까 따라서 여자 대하는 거 어려워함 이런 느낌이죠? 폰 삼성이어야 된다고? 야, 그건 진짜 쉽지 않다. 폰 삼성은 오바야. 잠깐만. 야, 우리 형 최근에 갤럭시로 바꿨어. 와, 진짜 우리 형 완벽하다. 심지어 갤럭시도 갤럭시 S 뭐 23 뭐 이런 게 아니라 갤럭시 A 막 이런 보급형으로 샀어 형. 그래놓고 나한테 와가지고 영수야 나 폰 공짜로 바꿨다 이러고
그래 형은 사진 안 찍으니까 그럴 수 있지 했어 내가. 아 죄송해요 이거 내가 지금 너무 몰입해서 우리 형처럼 생각하고 있어. 아이폰이어도 되잖아. 아이폰 정도는 인정해줘야 되잖아. 인스타 팔로워 너무 많으면 안 된다. 팔로잉 아니면 팔로워? 아 둘 다? 인스타 팔로워 팔로잉 많으면 안 된다. 몇 명 정도? 팔로워스랑 팔로잉스랑 비슷해야 된다? 개킹반데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 대충. 100은 너무 적지 않아? 제가 1년에 팔로잉 있잖아 1년에 500명이 늘었어. 100은 너무 적어. 대학생활만 해도 같은 반 애들만 팔로우해도 아 200으로 할게. 100은 너무 적어. 그러니까 너무 찐이야. 적을수록 좋다 이거잖아. 인스타 팔로잉이나 팔로워 200 언저리 이하고 적을수록 좋음. 그리고 중요한 건 팔로잉이랑 팔로워랑 좀 비슷해야 돼. 팔로워는 막 80명밖에 없는데 팔로잉 1000명 막 이래. 그럼 또 싫은 거잖아. 팔로워 67 팔로잉 72 정도? 굉장히 디테일하네. 혹시 좋아하는 남자가 그러고 있어? 참고로 우리 형 인스타를 안 합니다. 우리 형 팔로잉에 나밖에 없어. 내가 인스타 아이디 만들어줬는데 인스타 안 해요. 자기 전문 분야 나오면 신나서 떠드는 게 귀여운 너더라고. 아 이거 무슨 느낌인지 완전 알 것 같아. 뭐 갑자기 우리 형한테 뭐 롤 얘기를 한다든지 뭐 수학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러면 형 눈 초롱초롱해져가지고 말 길어지지. 본인 전문 분야 이야기 나왔을 때 말 많아짐. 자세 구부정하지 않고 반듯해서 라운드 어깨 없는 것도 넣어줘. 여자들이 안 좋아하는 너드는 어깨 개 구부정함? 운동 안 하는데 어깨가 넓어야 된다고? 그냥 유니콘을 찾자 우리가. 어깨 넓어야 함.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거 우리 형 어깨가 넓음. 어? 그건 어때? 말라야 돼요? 마르고 어깨가 넓어야 된다고? 아 저거 개킹받아. 어넓 골좁? 어깨는 넓고 골반은 좁아야 된다고? 개킹받네. 슬렌더인데 어깨는 넓어야 된다. 요리까지 잘해야 된다고? 아이 그런 건 빼자. 죄송한데 여러분들 잠깐만 너네 이상형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그 너드남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잖아요. 너드미 손이 예뻐야 된다? 이거 맞아요? 섬섬 옥수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약간 가는데 길어야 한? 근데 어깨는 넓어야 되고 단풍선은 아니고 어깨는 넓고 근데 마르기도 해야 되고 섬섬 옥수수에다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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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예뻐야 함. 관절 마디 핑크빛 이런 거 하나 적을 때마다 한 30%씩 날아가요 지금. 9번까지 이제 충족된 살아남은 남자들이 오징어 게임이라 생각해봐. 본인이 좀 생긴 걸 몰라야 함. 남자들 절반 이상 탈락이야. 절반 이상이 좀 생겼는데? 삑! 탈락. 여사친이 별로 없음? 삑! 다 날라가. 깔끔해야 함. 아 이 정도는 여기까지 왔으면 좀 깔끔할 수도 있지. SNS 프로필 사진 기본이어야 함. 한 80% 탈락이에요. 삑! 인스타 200 언저리 이하? 아이돌 좋아하거나 뭐 좋아하는 애들 삑! 다 날라가. 어깨 넓어야 함. 한 80% 삑! 어깨 다 날라가. 근데 지금까지 그래서 전국에 있는 남자들 4명 살아남았어. 근데 이제 손이 예뻐야 함. 관절만이 핑크빛 삑! 마이너스 2명. 진짜 마이너스 2명이에요 이러면. 예뻐야 함이 아니고 손이 예쁘면 좋다 정도로 가자고 우리. 안 예뻐도 돼. 근데 손이 예쁘면 좋다. 자 피부가 해야 된다 맞아요? 하얀 피부가 좋은 거야? 약간 밖을 잘 안 나가서 하얀 느낌? 근데 진짜 확실히 그건 진짜 우리 형이긴 하다. 나 진짜 궁금한 거 막상 이런 사람 만나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니네. 막상 이런 사람 만나면 옆에 있는 좀 능글맞은 재밌는 남자애 그냥 좋아할 것 같아 너네. 어깨 안 넓고 그냥 좀 통통한데 옆에서 그냥 분위기 주도하면서 뭐 켄지씨 밥 드셨어요? 뭐 술 한잔 하실? 이런 애를 훨씬 좋아할 것 같아 그냥 너네는. 아무튼 그러면 일단은 여자들이 말하는 너드남의 정의 이 11가지 정도만 적겠습니다. 더 적으면은 아무도 없어. 대한민국이 아니라 그냥 전 세계를 가도 아무도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이기 때문에. 잠깐 진짜 너드남들은 주려 뻥끼는데 거기서 애니 노래 나오면서 꽉끼는 추추렁 뺏기 때문에 곁땀등땀 자국 다 있고 켄지 쇼츠 보면서 열등감 때문에 악플 달고 짓을. 야야야야 사람들 긁지마. 그거는 여자들이 말하는 너드남 아니라고. 우린 그걸 찐따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결론은 뭐냐. 너드남을 찾을 시간에 유니콘을 찾는 게 더 빠르다.